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 채용 변화 살펴보기입니다. 네. 20년 만에 이제 채용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대체 왜 삼성이 이렇게 또 채용 방식의 변화를 주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제도 자체가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서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제도가 이제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삼성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자리만 잘 잡는다면은 그러니까 채용 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만 네. 잘 잡는다면 다른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의 채용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이번 그 제도가 개편된 것처럼 직무보다는 이제 스펙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변화가 일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격증이라던가 인턴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 구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삼성이 3급 신입사원의 채용 제도를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네. 직무적으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평가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그동안 사실은 그동안의 면접들 인성 면접들이 너무 뻔한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직자도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다 끄집어내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채용 개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개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취업 준비생들이라든지 우리 또 이시안 대표님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의 반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 분위기인데요. 헐 이런 분위기. 네, 그렇죠. 예. 취업 컨설턴트 같은 경우들은 뭐 그냥 그 삼성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믿자라고 한다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거를 서류를 받았을 때요. 가령 전공 점수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전공 점수가 높으면 이제 어떤 그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 전공 점수가 높은 것이 과연 기업에서 일하기에 좋은 그런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인문계나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SL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SL 통해서 얼마나 직무 적합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과연 이게 말처럼 그런 것일까라는 네. 거고요. 취준생 입장에서 그냥 허리죠. 그렇죠. 이번 연도만 해도 한국사를 또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저번 연도 달리. 그래서 네.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도엔 그거에다가 플러스 더.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사를 해야 되는 거에 또 이제 늘어난 거죠. 추가되는 네,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네. 정말 허리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 뭐 이 소식을 들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헐하고 네. 좀 넋을 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삼성의 채용 방식 변화가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취업 준비 자체가 단기간에 보여줘서 성과를 내기에는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정말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아르바이트, 판매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네. 이 직무 중심의 이제 선발 과정에서 서바이벌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취업 준비생들은 어찌됐건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맞아요. 거. 예.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재능 있는 비명문대생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사실 그 2, 3일 동안 계속 이제 이 얘기들이 너무 뻔한 얘기들만 반복이 돼가지고요. 네. 저는 그 이면에 네.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아주 삐뚤어진 시선으로 좀 볼까 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예. 뭐 우리 다 삐뚤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네, 예, 네. 그렇죠? 봐야죠. 네, 포장 감사합니다. 일단 비명문대생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비명문대생들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서류 평가가 아예 없었거든요. 지원하면 무조건 사트를 보는 거고 사트는 네. 공부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면접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런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 서울의 아주 명문대, 뭐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에서 받은 소프트웨어 쪽의 전공 학점과 네. 그다음에 저 지방대에서 받은 소프트웨어 쪽의 전공 학점이 같을 수 있느냐? 그렇죠.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방대 개원 교수 하고 있지만 네. 좀 약간 그 학교 이름 때문에 취업에 약간 좀 불리할까 봐 학점을 좀 잘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아. 거죠. 그런 빡빡하게 준 학점과 그렇게 널널하게 준 학점. 그렇죠. 이쪽의 C 학점과 이쪽의 A 학점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과연
전공학점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명문대생들한테 더 기회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비명문대생들한테 문호를 개방한다는 건 오히려 지금은 저는 보기엔 좀 퇴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걱정했던 게 명문대 다닌 지원자들에게 학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시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네요. 네, 그래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입에서도 특목고에서의 그 내신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것들과 네네. 일반고에서 내신을 좀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겉으로는 또 똑같이 평가한다라고 하면 속으로는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늘 네.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든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뭐 헷갈리는 건 취업 준비생들일 테고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까 그러게요.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뭐 잘 받아야죠. 무조건. 예. 예. 근데 사실 요즘에 학점 관리라는 게 성적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이요. 예전엔 교수님이 너는 A야, 너는 B야 하면 애들이 예 하고 받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 B죠? 심지어 어떤 요즘은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기도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B입니까 이렇게. 예, C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정이라면 D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 전공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출결 관리거든요. 분명히 내가 빠졌으면 그 마이너스 5점 하는 식으로 툭툭툭 떨어지면 금방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1학년생들은 1학년이니까 막 놀자 하는데 지금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좀 출결 관리를 확실히 해서 그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채용 방식이 변경된다라고 이제 고지를 한 다음부터 약간의 서류 전형이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닌가라는 네. 의심도 좀 생기긴 하는데 사트 응시 인원은 어떻게 좀 줄어들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응시 인원 자체는 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사트 응시생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일단 되건 안 되건 사트는 봐야지만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렇게 무조건 사트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직 활동 자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사트 응시 인원 자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채용 인원 자체는 네,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연 한 9천 명 정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삼성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네. 뽑는 숫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트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사트를 보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20만 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보는. 사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의 인적성, SK라든가 시장이 전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나를 선정한 걸 사트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SK도 적용되고 현기차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서류를 갖고서 하는 거지 이거를 삼성만 들어가려고 20만 명이 죽어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20만 명이었던 거죠. 근데 마치 이제 그거를 삼성을 기본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사트사트 해가지고 사트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되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SK라든가 CJ라든가 좀 다변화되는 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자 숫자는 많이 줄어들진 않겠군요. 그럼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었고 네. 그 사트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직군이 있다고 또 발표가 됐네요. 네. 어떤 분야죠? 네, 그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트 없이 그 실무 이제 역량 테스트만으로 선발이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요? 네,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한 4시간 정도 과제를 주고 바로 즉석에서 코딩 알고리즘 개발들을 해봐라 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학교 교육에서 이것들을 다 배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언뜻 든 생각은 아 그러면은 취업에 나오는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족보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 해보게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정말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 같고요. 네. 인문계 지원자들은 어떨까요? 삼성 문턱이 더 이제 높아지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 감각이 좀 생기셨네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삼성에서 얘기한 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학점 같은 것들 본 다음에 직무적합성을 평가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인문계나 경영계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에세이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에세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 건데 그쵸. 나쁜 걸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글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것이며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말빨 좋은 애들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표현에 그 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스펙트리나 평균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좀 다른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공계부는 나름 그 투명성 있는 어떤 학점이라든가 나름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 그 상경계나 이런 건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뽑기가 저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엔 안 되면 실무평가도 당장 아까 프로그램 개발해봐라, 알고리즘 짜봐라라고 하지만 뭐 경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럼 한번 영업해보세요. 팔아보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채용을 할 때 이공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좀 이 바뀐 채용 변화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